안녕하세요. 포터기입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서울 물레창작촌에 있는 양키 통닭을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저는 옥상을 좋아합니다. 옥상으로 올라갑니다. 우리 조카들하고 같이 갔는데요. 개인 프라이버시가 있기 때문에 모자이크 처리했습니다. 옛날 집을 개조한 거기 때문에요. 옛날 느낌의 이 계단을 굽이굽이 올라가면 루프탑이 나옵니다. 청소년이랑 가면 술은 금지입니다. 올라가는 길에 또 사진 한 장 찰칵 찍고 갑니다. 짜잔! 계단을 다 올라오면요, 이렇게 멋진 루프탑에서 식사를 할 수 있습니다. 8월 중순경이었는데요, 오후 시간이라 조금 더운 감은 있었습니다. 보통 메뉴를 보면 25,000원 정도 하더라고요, 치킨이. 여기가 시킨 건 시금치 통닭이었습니다. 일단 비주얼이 아주 뭐 마음에 들더라고요. 뭐 담백하게 먹을 수 있었고요. 뭐 처음에 시금치하고 이런 조합이 어떨까 좀 궁금했는데 생각보다는 괜찮게 맛있게 먹었습니다. 두 번째 메뉴는 크림 통닭이었어요. 이거 상당히 좀 망설이다 시켰는데 느끼할까봐요. 뭐 스파게티는 이렇게 크림 소스로 먹었지만 통닭은 또 처음이라서요 망설였었는데 이것도 생각보다 느끼하지 않고 아주 괜찮았습니다. 이제 서빙 해주시는 분들이 저렇게 옥수수하고 치킨을 썰어주시더라고요. 저희 뭐냐 식구 어른 넷에 중학생 두 명 갔는데요. 통닭 두 개 시켜가지고요 아주 그냥 싹싹 비우고 왔습니다. 저는 많이를 못 먹어가지고요 좀 분위기 있는 곳을 좋아하는데 또 이렇게 빈티지한 루프탑이 좋더라고요. 여러가지 테이블이 있는데요, 한번 사진을 또 스냅사진을 찍어봤습니다. 여인들하고 가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솔직히 좀 아이들아 이런데 가긴 좀 못하고요. 내려오는 길입니다.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한번 또 사진을 찍어봤습니다.